어릴 적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되시지 않았을까 상상하던 그대로세요. 그때 애기 보살은 어딜 가고, 참 세월이 무상할 뿐이지요. 그 세월 동안 매몰차게 한번 찾지도 않고. 그래도 오늘은 스님께서 부르시니 오지 않았습니까? 무연 스님 돌아가셨다고 해도 안 오고, 실제가 다 지나도록 한 번도 안 오니, 과연 올까 했지요. 두구 스님 정갈이라 마음을 냈지. 돌아가신 스님제야 제가 올 일이 아니지요. 이미 끊어진 인연, 괜히 와서 얼쩡거려야 노자보다 얼룩밖에 더 되겠습니까? 얼룩이라니요. 이게 뭐예요? 봐도 기억이 안 나시오? 글쎄요, 무슨 공책인지. 이게 어떻게... 거기 내 글씨도 있을 텐데. 맞아요, 여기 있어요. 제가 틀리면 고쳐 써주셨죠? 어지간히 귀찮게도 해드렸어요.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걸 스님이... 무연 스님이 해정보살에게 남기신 겁니다. 무연 스님이요? 그분 것이라면 제가 받을 일이 아니지요. 무연 스님이 입적하시기 얼마 전, 내게 꼭 전해주러 하신 거니 유품이 맞겠지요. 아무것도 남기신 게 없는데, 오직 이거 하나 남기셨습니다. 저녁 예불 때 안 들어올 끼가. 스님이 찾으시도 은혜는 모른다. 얘가 무슨 상관이고. 니나 들어가라. 빨리 들어온나. 스님한테 혼나지 말고. 하철에 사양하철거 생야일편분기 사야일편분멸분자체분무시 생사거래 여겨연투유임 당동노 타면불수 생사 은하금
아유, 예. 살펴가 있어. 할머니, 안 그러고 사진 가셨어, 예? 응, 방금 갔다. 와 이라노? 아무한테나? 드가라! 퍼뜩 넣어라, 퍼뜩! 동우야! 동우야! 이놈이 아무리 버릇이 없어도 영관 안에 놓은 재물에 손대는 인주가 어딨노? 두 분이 빨리 안 들어오나? 도둑질하면은 잘 봐라. 무슨 과보 받는지. 티끌 하나라도 훔치면은 훔칠 마음만 내도 그 과보가 삼생을 가는데 훔친 놈이나 그걸 꿀떡 삼킨 희정인이나 똑같다. 오늘 저녁 공양은 없다. 지금부터 지장 보살님한테 108배해서 참회를 하고 천수경 세 번 사경해서 가족들 오늘 혜정아 그만 자자 응? 오밤중에 불빛에 나가면 또 노스님께 경친다. 할머니 보살님, 네 그래도 그때 다 안 다닌겨. 그때 쓰인 게 됐어, 예. 아이고, 아버지 다를 맞는갑다. 너 아버지 우연 스님이 그걸 참 좋아했니라. 할머니 보살님, 내 똥말이 혼데 아직 멀었나? 자꾸 멀었나 멀었나 하니까 안 나온다. 가시나, 고밤중에. 오빠야, 미안하다. 혼자 올라캐도 아까 염라다운 그림 본게 조금만 생각났어. 발자국이 안 떨어지더라. 대신 오빠야 할 때 내도 촛불 들어가서 기다려줄게. 됐다. 다리 졸이나? 오피라, 빨리 들어가자. 내일날의 글씨 쓰다 잘 모르는 거 알려줄게. 가져온나. 저 있노?
늦었다. 저녁 예불 준비해야 되는데. 오빠야, 내 한번 차 거북이 타보고 싶은데 연못이 깊나? 스님한테 혼나기 전에 빨리 들어온나. 니도 빼먹으면 내도 혼난다. 아유, 아유, 뭐야, 스님 안녕하십니까? 그간 잘 계셨습니까? 아유, 예. 인사 오셨습니까? 예불 드리고 스님 뵙겠습니다. 아, 예, 예. 혜정아, 혜정아, 이렇다. 네. 저 스님 봤나? 니는 저 스님이 누운 줄 아나? 저 스님이 바로 너 아버지 무현 스님이다. 어서 가자. 자, 버튼 가자. 안세 모살 관세 모살 관세 모살 관세 모살 이지만 니를 낳아요 데리다 놓고 다시 스님이 됐으니까네. 니는 노스님께 하듯이 잘해야 된대. 알았나? 아버지가 내를 여기 데리다 놓소예. 뭐야, 너 아버지 원래는 스님이셨거든. 근데 너 엄마 만나 니를 낳고 다시 출가를 안 했잖아. 몸은 괜찮나? 예,
마음만 너무 없어 자신을 다그치면 상기병 걸린다. 자기를 제대로 다스릴 줄 알아야 공부가 되지. 한철, 여기서 쉬는 건 어떻게? 안 올 끼가? 혜정이가 걸려서 그러나? 아버지. 신났구만. 그래도 앞으로는 어? 스님이라고 해야 된다. 주도 압니다. 스님이라 할깁니다. 계시더라. 아무데도 안 봅니다. 오늘 쉬었을까 얘? 인사도 없이 그럴 리가. 그럼 안에 너 스님께 한번 여쭤봤구만. 아이고, 혜정아, 눈이 안 들어올 기가. 응? 면시님 철학이도 마치시고 내려오실 기다. 그만 좀 자자. 혜정아, 아이고, 이게 무슨 인연이고. 마치고 내려갈 때까지 절대
마라. 스님. 누구야? 데리고 내리 가라. 가란 말이다. 어서, 어서. 가란 말이다. 혜정아, 어서 들어가자. 어이? 점심 공양하자. 안 먹을랍니다. 스님. 나도 생각 없네. 보살이나 드시기. 니 미친나? 귀한 차 가지고 와 흘리고 장난하노?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어? 아 이 쌀을 또 먹어. 아이고 이라이. 야야 그 발목 힘 가지고 이걸 언제 빻고 언제 채 거르고 이게 언제 자축이 될 끼고 이리 내라. 배정아 시작이 빤이라겠다. 이게 자축이 되마 네가 한기다. 이리 내라. 이도 내가 해주구만. 아이고야 애정이 다 컸구만. 스님 쭉쭉 잡사 보이소. 혜정이가 속이 다 커가지고 예 오늘 새벽같이 죽을 빠서 끓인 깁니다. 속 나쁠 때 죽을 끓이는 것을 알기지만도 아 잔장 속에든 죽을 끊을 생각을 어찌 했는지. 국 안짜나 아까 간을 봤는지 안 봤는지. 괜찮은데. 기다려
있었잖아. 스님이 잣을 싫어하셔서 그런기다. 이거 갖다 드리래. 예. 부살님이 이거 드시라고. 됐다. 거기 놓고 들고 좀 오라 해라. 스님. 저 찾으셨습니까? 내 있는 데는 혜정이 절대 못 드나들게 해라. 전할 거 있으면 혜정이 말고 네가 하고. 예. 그대로 입거라. 자기 몸 하나 다스리기도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마음 잡고 맞서기만 하려니 이 꼴이 아니냐.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놈아, 안 보인다 해도 마음이 몸을 움직이고 업이 되는 법, 모래사장에 바늘 하나 꽂듯 감춘다 해도 숨겨질 줄 아느냐? 네 업인 것을. 혜정이 지구 어미가 데려가겠단다. 하겠다는 대로 해주십시오. 허허. 저 가을까지 계시기라고 할머니 부살님이 그러셨는데. 스님, 그럼 이만. 몸 조심하고. 예. 아이고 스님, 며칠도 묵고 가시지. 아이고, 두고 가게에서 막 섭섭해할 낀데. 그럼 편히 가시소. 아이고, 도 닦는 스님 공부하러 가는 길에 내사 인정이 얽매여 눈물이나 찔끔거렸었고. 에이구, 나도 이제 다 됐는 것 같다. 애정아, 들어가자. 니 운아, 응? 에이, 그래, 가시는 스님 뒷모습이라도 원 없이 보고 들어오그래.
국수 밀었는데 왜 이래 못 먹노? 어? 좀 못 먹는 인데. 혜정아! 음식 남기면 아기 지옥으로 떨어져. 아기들이 네 일을 잡아먹는다고 했나? 안 했나? 그랬어, 얘. 그래? 그럼 그 다음은? 배는 수미산만 해도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해서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아기로 태어난다 들었습니다. 그럼 아기 지옥으로 가는 벌을 받겠느냐? 아니면 천수경을 쓰겠느냐? 천수경을 쓰겠습니다. 천수경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지? 그냥 손으로만 쓰지 말고 뜻을 마음에 새기라 하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쓰겠느냐? 5번, 6번. 많이 쓰면 쓸수록 관세음 보살님께서 기뻐하시고 네 소원을 다 들어주실 텐데 그것만 쓰겠느냐? 예? 정말로 예? 미운 사람 만나 힘든 것도 보고 싶은 사람 못 만나는 괴로움도 사경하면은 없어진다. 열심히 쓸 수 있지? 예, 알겠습니다. 아, 소조 제 악업 개유우시담진치. 혜정아! 혜정아! 할머니, 노스님이 주셨어, 예. 좀 드릴까, 예? 됐다, 엄마. 니나 많이 먹으라. 두고 오빠야 오면 같이 나눠 먹을게요. 오빠야! 오빠야! 오늘은 일찍 왔네? 주방 바꿨다. 무현수님 까진다께서. 갔다? 뭐라고? 무현수님 떠나시나? 그래, 이 바보야. 니는 그것도 모르나? 며칠 더 계실 줄 알고 다른 아랑 탐주 내내 내가 주번하기로 바꿨는데. 니 왜 그래, 무현수님 보고 싶어 하는데. 가시나야, 공할 만한 기가 중학생인 내 보고 오빠랑 가고 따박따박 니락하노. 니락하면 어때서? 내 마음이지. 니가 뭔데 무현수님 보고 싶어 하냐고. 무현수님이 어릴 때 내도 많이 업어주고 얼마나 잘해주시다고. 그래, 나는 모른다. 바보 같은 기 이거 나 먹어라, 바보야. 이거 신어가.
혜정아, 네 맞제? 안녕하십니까? 아, 두근이도 많이 컸네. 다들 안녕하시나? 이게 누군겨? 접니다. 그간 평안하셨는겨. 오랜만이네. 스님 어디 계시노? 예, 이쪽으로 오이소. 아이고, 이게 저 분녀씨 같은 게. 안 끌어. 혜정이 때문에 왔나? 예. 데리고 갈만 하나? 자식을 행편 따져 키우겠습니까? 인자부터라도 지가 키워야지. 힘들어도 잘 키울 수 있겠지? 예. 그럼 됐다. 엄마 보이 좋지? 좋으면 좋다고 말해도 된다. 혜정이 니는 안 좋나?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오빠야는? 몰라. 우리 엄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다고 무현 스님이 말씀했다. 내는 니보다 더 어렸을 적에 여기 왔는데 그냥 주보살님하고 무현 스님이 업어서 키웠다 안카나? 우리 엄마 따라가면 무현 스님은 못 보겠대. 가시나 바보 아이가. 노스님이 뭘 하시드노? 사경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한 사람 되면 다 이뤄준다 안 하시드나? 됐다. 손 한번 잡아보자. 우리 혜정이 어디 가도 연꽃보다 더 환하게 살 기다. 응? 스님, 인자고마 인사 올리고 가보겠습니다. 사석 소조 제약업 개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제 악음 개참회.
해라. 해가 저물 도록 길바닥에다 앉아서 유세하나. 밥도 안 처먹고. 네 지금 뭐 하는 기고? 밥도 안 처먹고, 어? 맨날 첫날 땅바닥에 나가서 밖에 나가가지고서는 연불이나 쏴대면서 네 뭐 하는 기고? 맨날 첫날 이칼라고 내 따라왔디나? 네 눈에는 내가 웃었나? 내가 따라한 거 아니다. 형이 운다고도 안 그랬다. 뭐라고? 지라야, 이게 뭐고? 말은 말 같지 않나? 이 돈이 다 뭐고? 언니들이 개평준도 모으기다. 뭘라고 이리 꼭꼭 모아뒀디노? 네, 여기서는 안 살고 싶다. 할머니 보살님한테, 노스님한테 갈기다. 그래서 모았다. 누가 가시나 좀 보래. 니도 니 애비 맺으러 맨날 첫날 산이 그립고 저리 그립나? 저리 간다고! 저리 간다고! 아이고, 내 언니, 아이고. 내 딸이 찌부기. 언니, 그만하이소. 저리 가시나야. 아, 제발 그만하이소, 언니. 저리 가서 뭐 할 긴데? 언니야. 저리 가서 뭐 할 긴데? 언니, 왓도 아래 잡노. 이놈의 가시나. 아이고, 언니야. 아이고, 언니야. 오야. 니도 가서 머리 깎고 중댈래? 절에 가면 인연 다 끊고 지 혼자 돗 닦는다고 떠난 예비가 어서 온나 반갑게 갈 줄 아나 이놈의 가시나야. 그만하이소. 그만하이소. 누구? 이게 누구? 아이고야, 혜정이 맞나? 맞네, 혜정이. 왜 왔노? 혜정이가 왔어, 얘. 됐다 됐다. 안 그래. 혼자 왔나? 예. 다 컸구나. 계속 여기까지 혼자 오다니. 됐다. 아니라도. 그렇잖아도 한번 보고 싶더만. 잘 왔다. 그렇지. 예. 혜정아, 니 왜 이래 말이 없노? 응? 꼬시노, 니가 이제 크기는 컸는 같다. 종가세처럼 체지글이 쌓였더니만은 이제는 완전히 음전한 처녀가 다 됐구만. 할머니 부살님. 와. 스님.
많이 아프십니까? 뭐야. 스님은 갸타고 가시는데 아무래도 걱정이다. 그럼 오빠는 언제 오니까? 걔 받고 감원 계시니까네. 해제 때쯤에 돼야만 댕겨가지 싶다. 그리고 네 인자는 오빠라고 하면 안 된대. 누구 스님 캐라. 네 며칠 전에 좀 일찍 왔으면 좋았을 긴데 한 사나흘 전에 무연 스님 댕겨가셨다. 무연 스님이요? 뭐야 노스님 병환 때문에 안 댕겨가셨나? 아무래도 인자는 덕우 스님한테도 알려야 되겠다. 그나저나 혜정이니 참말로 잘 왔다. 응? 할머니. 뭐야? 네. 요 그냥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혜정아. 힘들지? 잘 들어라. 깜깜하지? 봐라. 아무리 깜깜한 지옥이라도 네 마음속 빛만 환하면 되는기라. 힘들어도 가서 견디라. 네 마음속에 있는 불씨 하나만 안 잃어버리면 된다. 알았나? 그게 뭐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기라. 혜정아, 내 말 알아들었나? 들지 말고 어제 청사도 안 하고 한숨도 못 자고 앉아서 니 기다렸다 아이가. 들어가 봐라. 들어가라. 그 아버지 봤나? 네 아버지 그립지? 절에 가려면 이 다음에 다 커서 공부도 다 하고 그래야 간다. 알았나? 네가 지금 절에 가면은 누가 아버지 또 지갈 길 못 간다. 아나? 사람이 지 마음 먹은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애미는 그런 사람이 뭔 되는 거니 알제?
걷다 대면은 누가 보지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야 몽글하지만. 내가 이렇게 개차반같이 굴러도 네 하나만은 진흙탕 속에서 피는 연꽃같이 기울락했는데 미안하다. 다 내 죄다. 절에서 돌아온 그날 이상하게도 엄마는 절 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 무연 스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몇 마디 안 됐지만 엄마의 감춰뒀던 말을 듣고 나니 그렇게도 싫었던 엄마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런 엄마가 고3 때 근데 이게 뭐고? 어이? 너가 엄마 죽었더나? 아이고, 아이고 얘를 어쩌겠고?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겠고? 응? 여정아이, 너가 엄마 업이 많아 그런갑다. 노스님도 입죽하셨다. 노스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아야, 그나저나 어서 들어가자. 응? 화타 무연스님 여기 계신다. 무연스님이 오셨어요? 아야, 그동안 그 큰일을 혼자서 치르느라고 얼마나 동동거리겠노. 이제는 스님 여기 계시니까네 마음 놓으래. 에휴. 됐다. 한 번만 해라. 삼배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다. 앉아라. 왜 그러고 서 있노? 저녁 공양 시키고 내일 보내겠어. 엄마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갔나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저녁 공양 마치면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가라. 여름에 길다 캐도 한번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캄캄밤중이다. 어서! 엄마는 죽는 순간까지 스님 생각만 했습니다. 스님 길에 방해될까봐 얼씬거리지도 말라 했습니다. 살아서 내팽개쳤으면 죽은 다음에 혼이라도 받아들이 천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으면 다 천도제 지내고 제사 지내주면서 와 우리 엄마는 죽어서도 살아서도 내팽개치니까 불쌍한 마음도 안 되니까
그때 왔다는 얘긴 아주 나중에 무현수님께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도 하시던가요? 어릴 땐 그렇게도 스님을 따르더니 이젠 스님과의 연마저 아주 놓아버리자 작정하셨습니까? 그렇게 작정했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무현수님의 뜻이겠죠. 자라면서 수없이 생각해봐도 스님께서는 일곱 살 어린 저에게도 더할 수 없이 냉담하셨어요. 혹시라도 그런 스님이 엄마 죄를 지내줄까 한순간이라도 생각한 내가 미련했죠. 여기 이 공책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 뒷부분부터는 무현스님이 쓰신 겁니다. 어린 딸이 쓰다만 뒷부분을 아버지가 이어 쓴 것이죠. 이걸 무현스님이 쓰셨다고요? 왜요? 왜 무현스님이 제 공책에 이걸 쓰셨습니까? 그 아이가 천수경을 쓰던 무렵 내가 이곳을 다시 왔다. 다시 출가를 하면서 모든 것, 인연을 다 끊어냈다 생각했지만 그 아이가 있는 이곳에 다시 오기는 쉽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하루 그 아이가 신발을 닦아준 일이 있었다. 그 아이를 보고 아버지, 그때 나는 왜 웃었을까? 모든 걸 다 버리고 끊어냈다 몸부림쳤지만 그 한순간만은 한 번쯤은 아비로서 웃어주고 싶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할머니, 아까 무현스님 보고 아버지 했는데 집어고 웃었어요. 한 번의 마음, 한 번의 행동이 몇 배, 몇십 배로 나를 올가매는 걸 몰랐을까? 그래서 그때 더 모질게 음부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 아이가 제발 사라져 없어지길 바랐고 그리 되었지. 그리고 세월이 10년도 더 지나고 이번엔 그 아이가 지 엄마의 상주가 되어 나타났다. 오셨어요? 아니야. 내가 있다는 말을 듣고 아주 막다한 곳이라 인자는 여기 또 마음을 놓는 듯한 그 아이의 모습이 더 두려웠지. 모질게 팽개치고 끊어냈다 생각했지만 또다시 원점으로 가는 건 아닌지, 부질없는 희망이나 부질없는 집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미치니 혼돈스럽고 화가 났었다. 그저 그 아이를 내 눈앞에서 빨리 사라지게 하고 싶은 그 마음뿐이었지. 이런 철가, 이런 수행이 딴 무슨 소용이라고! 난 또 한 번 그 아이를 서둘러 쫓아버리고 말았을 뿐.
내가 그 아이를 만난 건 7살 때와 그때 두 번뿐이었다. 그런데 다 나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아이를 밀쳐냈지. 평생 수행을 한다고, 도를 구한다고 몸부림쳤으나 세상도 속이고 나도 속인 게 아니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스님, 그게 스님이 입적하시기 반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스님은 항상 흔들림 없고 멀리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스님은 그 후 모든 일을 마다하시고 사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버릇처럼 불의문에 나가셨죠. 혜정아, 니 또 누구 기다리노? 저 거부
생각나십니까? 그땐 아무것도 모르고 타보겠다 스님께 생떼를 썼습니다. 사실 나도 거북이가 왜 연못에 있는 건지 몰라서 도망갔던 겁니다. 그날 무현 스님이 오셨죠. 아, 그런데 사경 공책은 왜 간직하지 않고? 아마 무현 스님께서는 사경하시며 그 공책을 제가 태워보내길 바라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갖고자 하는 마음을 넘어서는 것,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요. 그래, 남매가 있다 했습니까? 예, 아직 초등학생들인데 막내가 딸입니다. 그 딸아이인 오래비한테 잘하는지? 저보단 착하죠. 언제든 오시고 싶은 때 식구들 모두 오십시오.